오늘은 제 차량에 엔진 오일을 교환할 거예요. 지금 주행 거리가 현재 주행 거리 34,160km. 지난번에 주행하고 벌써 9,0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엔진 오일 교환하고 미션 오일도 교환할 거예요. 그냥 땡기면 돼. 쫄지 마. 네? 제 차 아닌 것처럼. 월급 삭감당할 뻔. 나를 어떻게 해보고 그렇게 얘기를? 아. 네, 그런 걸로. 예? 아. 그런 걸 가지고 월급 네? 삭감밖에 안 할 것 같아? 도대체 실직자들. 아니, 변속이 한 번씩 멈출 때 한 번씩 툭 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좀 빨리 가는 거는 맞는데 갈고 싶었어. 미션 오일 팬 트렁크에 있어. 참 바뀌기 전 거, 바뀌고 난 거는 마음에 안 들어. 자, 오일 1타를 탈거를 했고, 뭐 디젤이니까 시커먼 건 당연한 거고. 마시액 엊그저께 넣었어. 아, 네. 떨어져가지고 아. 고속도로에서 살 뻔했어. 거기다 만들어놨네. 거기다 해놨더라고. 알루미늄이야. 근데 무거워. 여기 점프하는 방법. 네. 여기 어딘가 본데. 자, 순놈이네요. 아, 요만해? 아. 안 돼, 그러면. 그러면 나 차 못 사. 아. 오일 1타는 만필타. 순정이라고 봐야지. HU826X. 진짜 두 달 동안에 만 킬로를 타면 진짜 엄청 탄 거 아니야? 엄청 많이 타신 거. 1년이면 6만 킬로 탄다는 거잖아, 이렇게 나가면. 영업사원 같아. 네. 저쪽 에어필터만 들어오지더라고, 요쪽 거. 이게 에어필터가 이쪽 것만 들어오지고 저쪽 건 좀 덜 들어오지더라고. 이게 작은 놈 쪽인 것 같아. 아니, 지난번에 바꿨어 이거. 다음번에 바꾸면 돼. 다음번에 센터에서 바꿔야지. 커버가 저렇게 크네. 네,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게 리콜 받은 부분이잖아. 볼트 다 채우고 이제 이 스티커는 옮겨서 붙일까? 네? 제기어 스티커? 쫄았어. 네. 다행히 안 더러워졌어요. 만 킬로 주행해서 오일 튀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타야 되는 차 아닌가 싶은데? 너무 빨리 결정했나? 무슨 맞습니다. 나 제규어 진짜 좋아해. 지난번에 장착했었던 필터는 퍼플릭스라는 필터였고, 제가 그때 퍼플릭스 필터가 듣보잡인가 했는데 이게 사실 벤치에 납품되는 필터라고 하더라고요. 시끄럽다고? 네, 아니요. 짜자잔. 깨끗하네. 아깝네. 다시 넣어드리. 아니, 싫은데. 바꾸고 싶어. 아, 네. 한 4만 이전에 나는 바꾸는 거를 좀 추천을 해. 이게 10만에 간다고 해서 10만까지 일부러 버틸 필요가 없거든. 오래 타려면 자주 갈아서 사실 나쁠 건 없잖아. 돈 들어가는 거 빼고. 돈이 들어가서 문제지. 대신에 테슬라는 오일을 안 갈아줄 거니까. 그 돈으로 얘한테 쓰면 돼. 냄새나? 시큼한 냄새. 옛날에 미션 오일 관한 영상 보고 댓글에 미션 오일은 한번 갈면 밀봉이 돼 있는 가스가 미션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밀봉이 해지가 되면서 미션 오일 계속 갈아야 된다는 거야. 그 미션 내려놓은 거 보면 위에 원래 숨구멍이 있거든. 네. 그 댓글 보고 아나씨. 미션은 원래 공기랑 순환을 하게 만들어요. 펄펄펄펄 끓을 때 위로 공기가 나갈 수 있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을 교환한다고 해서 안 교환해도 되는 거를 그다음부터는 교환을 해야 됩니다라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지. 원래 콧구멍이 뚫려 있는데 뭐. 점심 뭐 먹지? 벌써 점심시간. 1시야. 1시 좀 안 됐네. 아, 배고파. 그래도 색깔은 있어. 네, 좋습니다. 색깔은 없을 수 없지, 사실. 이게 디스크 가루가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어이구, 금광이 발견됐네, 이게. 반짝반짝하네. 와우. 와, 엄청나게 떨어지네, 색깔로. 지금 퍼지는 거 아니야? 퍼지려면 기간 내에 퍼져야 되는데. 이 오일팬은 우리가 구형 오일팬이 아직 잔량이 좀 있어가지고 이 구형 오일팬을 하나 꼼박아 놨어요. 똑같은 걸로. 제규어가 안 붙어있는 게 좀 서운하네. 스티커 옮겨 붙일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보통 몸에서 먼 쪽부터 풀고 가까운 쪽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건데. 네. 거꾸로 움직이는 것 같아. 팔뚝에 오일이 떨어지게. 네. 아, 저 LED의 펄스와 이 셔터 프레임과 동일하게 하면 이걸 멈출 수 있는 거잖아. 나우 유심인가? 그 영화처럼. 되게 재밌었는데. 원래 들어오면 이렇게 까맣게. 그러니까. 거머리도 만들어져. 깨끗해. 깨끗할 때 갈아야지. 교환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갈고 타고 싶었어. 테프, 라이프가드 8단 미션 오일로 통에다 주입하고 한 7리터 들어가겠지? 아, 이거 이 라이프가드 통이 옛날엔 여기 공기구멍이 있었거든? 피디님 어느 날 이게 원가 절감한다고 통을 이렇게 다시 꿀렁거리게 만들었어. 네, 됐어요. 왜 꼭 두 번씩 소리가 날 때 멈추는 거지? 폼 나니까? 네? 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토크 안 들어갔을까봐. 침이라군. 네. 쭉쭉쭉쭉 빼기. 담배 피는 것 같아. 네. 근데 담배도 안 피고 술도 네. 안 마시면 네. 무슨 낙으로 살아? 차 닦아요. 아. 네, 술을 끊으려고. 아, 진짜요? 네, 아까 내 아는 동생한테 그 얘기 했더니 네. 선생님 전에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도 그 얘기 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아. 한참 더 들어가야 돼. 이게 기본 양이 들어가야. 자, 엔진 오일 리필할 오일은 요 크론 오일. 이거 협찬 받은 거 아닌데 이렇게 크론을 이렇게 막 하면 되나? 협찬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차는 C1 오일이 들어가는데 C1 스펙이 들어가는 오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주변에서 알아봤더니 크론 오일밖에 없어가지고 요 크론으로 엔진 오일 리필할 거예요. 저 음악 소리가 저작권에 걸릴 것 같은데? 용량이 7개 들어가는 7개 들어가면 맞을걸? 보기보다 잔인하군. C1은 제규어 랜드로버만 들어가는 스펙이고 이거 DPF의 스펙에 맞춰서 오일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맞춰주는 게 좋아요. 꼭 안 맞춰준다고 엔진이 바로 퍼지거나 하진 않는데 터보차저로 통해서 오일이 넘어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오일들이 DPF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스펙에 맞는 오일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피스톤이 하나 있잖아. 아, 단기통용 같은 오토바이 엔진인가요? 단기통에다 넣으라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댓글 단다? 그렇죠. 바보로 본단 말이야. 야, 이거 크론에다가 돈 받고서 해야 되는데. 돈 안 받으면 여기 이렇게 모자이크 해줄까? 크론? 아, 좋아 좋아. 자체 모자이크.
협찬 받아야지, 협찬. 네. 세상은 냉정하거든. 아. 아니, 진짜로 사전 영상 보고 이 오일 좋은가 보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사면은. 아니, 근데 선택지가 없어, 시원이. 아, 별로 없나요? 별로 없어. 예전에 그 내가 블로그에서 그때 블로그가 한참 잘 나갈 때였으니까 거기에 OWS 오일을 계속 올려놨거든. 그 OWS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전국에 막 쫙 깔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어디서 사야 되냐고. 그 업체가 지금 저 펜포 갖다 주는 업체야. 나는 그냥 광고해 준 거지. 협찬은 안 해줬어. 근데 그때 내가 돈이 없을 때였는데 그 집이 원래 미수를 잘 안 깔아주는데 우리 집한테만 미수를 좀 많이 깔아줬었지, 처음에. 사실 고맙긴 하지. 잠시만요. 뚜껑을 덮고. 네. 7개 넣으면 시동 가는데 문제 없어. 이제 미션 오일 넣으면 돼. 지금 기아 레바를 파킹해서 후진. 중립 드라이브 다시 중립 후진을 넣으면서 미션 오일이 순환할 수 있게 작업을 해주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미션 오일 나머지 2차 주입 레벨링을 해야 돼요. 미션 오일 2차 주입 할단은 꼭 옆에 꺾어줘야 돼. 아니면 새더라고요. 왜 이렇게 깎죠? 네. 다음 사람 뒤지라고? 네. 다음 사람 안부장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놔야지. 작업, 네. 여기 체크하면 작업자 누구라고 체크해놔야지. 자, 뭐 주행하다가 뭐 커버가 떨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 네. 뭐, 일부러. 아, 진짜 조용해. 네. 난 이 느낌 좋아. 예, 소모품 교환 되게 많더라고. 브레이크 패드 두 번씩, 앞뒤 두 번씩. 밥 먹으러 가자고. 밥 먹자고, 밥. 글자 이렇게 딱 보이게 맞춰놨어. 나도 그 글자 위치 중요해. 아니 실제로 나 차고 치고 이 뚜껑 덮을 때 이 네. 뚜껑의 위치 갖고 몇 번 하고 그런 적 있었어. 얼른 다 들게. 자, 밥 먹으러 가자. 아니 더 닦을까 봐 그러지? 네, 아니요. 배고파서요. 나도 배고파. 됐어. 다시 열어야 돼, 이거. 잘 안 닫혀. 아니 깜짝이야, 씨. 세게 닫아야 되더라고. 확! 오케이. 고생했어. 계산은 영원으로 네. 계산해놨어. 아. 작업자는 손선으로 바꿔놔야겠어요? 그래? 아닌데? 이미 체크해서 끝났어. 응. 가자고. 지금 미션 오일과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와, 엔진 필링, 미션 필링 너무 좋아요. 빨리 갈기는 했는데 빨리 갈았어도 갈기 전과의 느낌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차가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내연기관 차는 일단 오일 종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제 차 엔진 오일 교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